자, 무릎 선수 디웨이 실업 선수의 경기 시작합니다. 원투 와우, 이거 올린 건 좋았네요. 낙장 같은 거를 흘려주면 좋거든요. 뭐 여기서 빠따는 그냥 가드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하단으로 일부러 지금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꼬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타이밍을 저렇게 바꿔줘야 잡기도 걸리고 시작부터 뭔가 심리전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무릎 선수입니다. 빠따 아 긁고 이 단단한 가드를 뚫기가 어려워요. 와 뭐랄까 마치 머릿속에 미로이를 상대할 때의 움직임이 만들어져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원포, 이드. 와, 이건 DLC 선수 무리했죠? 아, 방금 플라잉 힐은 살짝 무리했다! 오! 벽 콤보 이런 거 있나요? 있는 콤보인가요? 아마 쓰신 걸 보니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오른 빠따. 완벽합니다. 지금 이거 디엘치라 선수 리로이 고른 거보다는 차라리 킹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본인의 안전하게 운영할 때 강한 캐릭터. 자 빠따 이득. 와 뭔가를 지금은 내밀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았고 무한맵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력의 우위를 가져갔을 때 백대시 하면서 긁으면서 빠져나간다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게 또 리로이가 방어적으로 할 때 공격적으로 할 때 모두 완벽한 캐릭터라 해볼만한 상황이고 자 어느정도 따라갑니다. 디엘시럽 여기서 중요해요. 저런 플라잉 힐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결국 움직임으로 노리고 있는 게 무릎 선수고 들캐가 있습니다. 옛날 그 퓨전이 아니에요. 언제 긁기 긁다가 한번 백대시 앉기 뭐 횡신 요런 걸로 한번 타이밍 노리는 거거든요. 띄워서 끝내겠다는 여기서 아 디엘시럽 침착합니다. 침착해요. 긁을 거면 지금은 낙장 같은 거를 한번 긁어줘야 되는데 흘리기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아 급해졌어요. 무릎 선수가 1대0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야, 자 경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트. 자 일단 아래 오른손 빠따죠. 카운터 나면은 굉장히 아프고요. 저희 그리고 타이밍 바꿔서 한 번씩 브라이언의 앞무릎처럼 카운터를 노려볼 수도 있어서 아우 움직임 좋아요 무릎 선수. 어어 앞대시 앞대시 저렇게 하다 백대시 순간적으로 그리고 백대시 앉기 이런거 하니까 디엘시럽 선수가 올때 때리자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일단 움직임이 너무 좋거든요. 자 중단 봤다 아 안일어나면은 계속 때리겠단거죠. 각 맞추는거 보세요. 각 맞추는거 보세요. 저 봤다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기술인데 못 피하게 하고 있어요. 뚝배기 아 근데 이게 빠따를 가드해도 내밀 수가 없는 게 거기서 밀치기가 나오면 아 같이 카운터 나면서 어퍼 확정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포스 카운터로 어우 일부러 느리게 이 상황 좋았습니다. 약간 고수만 걸리는 심리거든요 저게. 오히려 느리게 썼을 때 자 이거 한번 좋은데요. 벽까지 가준다면 DLC럽 와 잘 때렸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 콤보 센스가 정말 좋았어요. 백대씩 기다린 무릎 자 아래로 손 들어가지 않습니다. 3타 쓴 다음에 패링 이런거 안일하게 노리면은 오 이건 좋아요. 한번 더 자, 벽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 잘 때려주는 DLC럽 뭔가 감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자 2타 중단 아 이거는 사실 무릎 선수 찍은 움직임일 것 같은데 야 잘 막았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어요. 슬슬 좀 내미는 걸 많이 시도하고 있는 DLC럽 선수인데 이러면 밀치기 조심해야 돼요. 와 잘 띄우고 거리 조절 여기서 이지 아 중단 중단 기다립니다. 밀치기 아 진방입니다. 백대시로 피하겠다. 아 저게 허전쓸 때 백대시로 피할 수가 있거든요. 아 움직임이 근데 저렇게 빠르게 반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고 DLC 선수가 지금 많이 따라왔거든요. 지금 조금 과감한 수를 한번 그래서 심어봤던 건데 그게 막힌 뒤로는 짬플레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짬플레이를 했을 때 이겼던 상황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들어가면 위험해요. 딜시럽 뭔가 계속 들어가는 플레이를 가고 있는데 이거 더 들어가면 한번 노림수에 당합니다. 무릎 선수 움직임을 한번 피하고 때리겠다 혹은 들어온 타임에 맞춰 카운터 내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있어 보이는 움직임이거든요. 자 긁고 못 들어오게 끊고 자 맞고 언제 하단 긁는 싸움 이 긁는 싸움이 어려워요. 왜 덮어 야 한 번에 한 번에
이 시간초를 이용한 한 번의 싸움. 이 한 번의 싸움을 조심해야 돼요. 디엘씨로 급해졌고 벽 기다리고 무릎 잡게 풀고 긁어야 돼요. 디엘씨로 백대시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죠. 무릎 선수가 2대0으로 32강전으로 진출합니다.